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볼티모어 교회의 김수명 장로입니다. 제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는데, 이제 남은 생을 하나님 사업을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다가 해외 선교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인도를 갔다 오고, 또 헤이티도 다녀오고, 또 8년 전에는 아프리카도 다녀왔습니다. 제가 선교를 돕기 위해서 생각하다가 저 개인적으로 산업 선교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현지에 필요한 사업체를 만들어서 현지 교인들에게 자업을 또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1월 달에 인도 동북부에 있는 비스카타함이라고 하는 데를 다녀오게 됐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 사람들의 형편들이 매우 어렵고 이래서 제가 젖소를 10마리를 사주게 되었습니다. 그 젖소가 이제 지난 11월 달에 보고를 받았는데, 송아지를 10마리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젖소를 기르기 위해서 두 가정이 한 달에 80불씩 해서 먹고 사는 일거리가 생겼다고 그럽니다. 또그 젖소가 젖을 짜서 팔아서 남는 돈이 현지에 있는 바이블 워커들을 서포트 해주는 일을 1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쪽에서 화폐 총무가 연락 오기를 그 소가 3년이 되면은 이제 젖소가 100마리가 되고, 4년이 되면 30마리가 되고, 예를 들어서 10년이 되면 90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 90마리의 소가, 젖소가 90명의 바이블 워커를 도와주게 되면 그분들이 촌에 시골에 여러 도시에 나가서 선교를 하게 되면은 한 사람당 1년에 평균적으로 30명의 침례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0명의 침례를 준다 하면 90명이면은 1년에 2,700명의 침례를 주니까 이것은 엄청난 일이 되고 안전하고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그 넓은 광활한 인도 지역에 이 복음이 안정되게 잘 전파될 수 있으리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평신도와 우리 모든 재림교인들이 이제는 선교 방향을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어서 하면은, 이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런 일에 인볼브 되면은 엄청난 일이 될 것이고, 각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도 부흥할 수 있고, 그곳에 일어나고 있는 예, 복음 전도 사업을 듣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미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께서 이 일에 적극 참여하셔서 이러한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 전 세계적으로 안정되게 우리의 사업이 발전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알리고 싶고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